여러분, 날씨도 추운데 너무 고생들이 많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의 재검표가 진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은 마지막으로 스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캔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스캔 작업에 오늘 참여했던 변호사들 또 참관인들 대부분이 참여를 하고 지켜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의 재검표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가짜 투표용지들이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째, 백지 투표지. 그러니까 소위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백지 투표지가 11장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지난 재판부는 이걸 바로 유효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난번에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막 그렇게 유효로 처리하되 좀 더 정밀한 점검을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좀 나은 말인 듯 하지만 결과를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막 그러나 이런 투표관리관의 도장도 없는 이런 백지 투표에다가 말 그대로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으면 우리가 받는 순간은 백지예요. 맞습니다. 거기다 기표해가지고 색깔이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투표용지에 기표한 것을 유효냐 무효냐 이걸 검토하는 그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지금 파주 을 재검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재검표를 하려고 투표함을 보관함을 뜯었더니 처음 나온 게 파주 갑 투표지가 나왔어요. 야, 발이 달렸네. 말이 안 되죠. 예. 예.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관리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파주 갑과 파주 을은 말이 파주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뭐 먼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투개표도 다 다른데 어떻게 이게 섞여서 보관이 됐다는 말입니까? 이거 관리하는 과정에서 야로 소위 부적절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말씀 그대로 건드렸다는 아주 강한 의심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투표함에 손을 댄 흔적이 많이 보여요. 투표함에 손을 댄 흔적. 그래서 뭐 자기들도 망연자실해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철저한 검증과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뭐 종전과 같이 한 번도 접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는 오늘도 여지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두 장, 세 장이 붙어있는 투표지 오늘도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전투표라는 건 한 장씩 뽑아서 한 장씩 집어넣죠. 낮장으로. 네, 낮장으로 한 장씩 뽑아서 그래요. 한 장씩 투표하는데 이게 어떻게 붙어있게 된다는 말입니까? 손탄 거예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 그대로 손탄 거지요. 여기 해설자들이 더 좋네요. 맞습니다. 여섯 번째, 배춧잎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우리 연수을에서 첫 번째 배춧잎 투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엔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섯 번째에서 다시 두 장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우리 가볍게 생각할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맞습니다. 일곱 번째, 옆면 간격이 맞지 않는 투표용지 이런 거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되지요. 옆면의 여백이 일정한 규격이 돼야 맞는 것이죠. 네. 그 자체도 가짜 투표지인데 오늘은 이런 가짜 투표지가 연달아 21장이 나왔어요. 와. 이게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오늘 또 재검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바꿔치기 한 강한 의심이 들지요? 네. 여덟 번째,
투표지 묶음 옆에 줄이 쭉 나 있는 그런 투표용지 묶음이 나왔어요. 그럼 뭉탱이에요, 뭉탱이. 지금 10개의 무더기, 한 무더기에 100장씩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10개, 내가 얼핏 세기로는 10개인데, 하나는 그런 줄이 없고, 하나는 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줄이 없고, 그 다음에는 줄이 있고, 이렇게 어떤 100장에는 옆줄이 있고, 어떤 100장에는 옆줄이 없는, 옆줄이 없는 거야, 뭐 그럴 수 있, 당연한 것이죠. 근데, 어떻게 사전투표용지 하나씩 뽑아서 투표하는 한 것을 모은 것에 옆줄이 어떻게 생깁니까? 맞습니다. 인쇄한 거죠. 뭐 거의도 손이 닿다는 소리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건 집단이세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투표관리관 도장. 투표관리관 도장이 찌그러져 있는 것이 있어요. 투표관리관 도장 이라고 하는 게 왜 찌그러지겠습니까? 네, 이게 투표관리관 도장을 그냥 뭐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가지고 찍으면서 뭐 찌그러지기도 하고 뭐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상 물건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사전 뭐 이런 것들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표 도장, 찌그러진 기표 도장도 있었어요. 기표 도장이 왜 찌그러집니까? 예, 뭐 하도 많이가 하여튼 이거는 분명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투표용지 거죠. 네. 그다음 진동면의 투표수 지금 그 숫자가 많아서 다 세지 못하고 지금도 세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700표가 더 나와야 되는 70표가 더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 나온 게 3표예요, 3표. 짐작컨대 20, 30표가 추가로 더 들어간 겁니다. 아마 끝까지 가보면 더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몇 가지입니까? 10가지입니다. 10가지는 한 가지입니다. 10가지. 네, 여러분들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이런 가짜 투표지들이 오늘도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통갈입니다, 통갈이. 제가 재검 현장에 와보면 하도 여러 가지들이 나와서 우리 브리핑 나올 적에 이걸 다 기억하기도 어려워요. 몇 가지 얘기다 말았는데 오늘은 제가 일부러 다 좀 사이사이 메모해가지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통갈이나 명백한 바꿔치기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투표용지들이 오늘도 현장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4.15 총선은 전면무효다. 기억나십니까? 네. 전면무효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 변호사들 또 참관인들 또 피고가 원고까지 모두들 다 힘을 모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재검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한순간을 역사가 기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총선을 막아내지 않고서는 아니 부정선거를 막아내지 않고서는 내년 대선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올 미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내고 다시는 부정선거 처리를 수 없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도 바꾸어 놓고 이게 법적으로 잘 안 되면 우리 국민들이 다 힘을 모아서 맞습니다. 반드시 불법을 바로 잡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들어가실 건가요? 아, 이제는 또 남았고 네. 이제 기계적인 문제만 남아 있으니까 네. 변호사들이 아마 30분 1시간 내에 마무리하고 내려올 겁니다. 네. 조금 전에 예비기 다른 예비기 틀린 투표용지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연달아 나왔습니까? 한 묶음 내에서 연달아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나오는 것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연달아서 쭉 나왔어요. 연달아서 21장. 아까도 21장 말씀드렸잖아요. 정상적인 투개표 상황에서는 그게 섞여야지 있어요. 정상이 아닙니까? 아이, 그럼요, 그럼요. 더더구나 사전투표인데 어떻게 그게 연달아 나옵니까? 뭐 확률로 말하면 아마 몇 조분의 일이 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 박주현 변호사님이 변호인단에서 참여하지 못하게 됐는데 원래 박주현 변호사님이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혹시 왜 참여 안 하게 되는지 뭐 일정 문제가 있으니까 뭐 신경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는 건 뭡니까? 대표님 말씀 듣고 말씀해 주시죠. 답변은 지금 대법원이라고 하는 대법원에 있는 구성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범죄자냐? 네, 뭐 같습니다. 말을 좀 그럴듯하게 해판이요. 하느냐 말을 좀 이렇게 뭐 우리 얘기를 듣는 듯 하더라도 결국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랬냐 저랬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과로 볼 겁니다. 맞습니다. 결과로 보고 부정선거를 부정하고 숨기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가 됐든 역사가 심판하고 국민이 징벌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미리 합니다. 맞습니다. 건의사항 있습니다. 황 후보님 그 진행하시는 선거 부정 그 사례들을 사무실에서 황 후보님 캠프에서 진행한다는데 제가 문의를 했더니 뭐 한 달, 두 달 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그 사무 그 보는 분이 그래서 안 그의 이름이 뭡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가 그래요 그런 말을? 이름은 지금 생각하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아니 뭐 저는 빨리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네, 그렇게 한 달, 두 달 할 일이 아니에요. 전투적으로 네. 해야 되고요. 시급합니다. 시급해. 동료해야 아니 지금 되고. 어떤 놈이 그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지금 속세게 하라고. 맞습니다. 사무실에서 가서 네. 제가 물어보니까 하루 하루 나라가 망하는데 네. 그래서 이거 혁명적으로 하시고 좀 그 캠프 인원들을 좀 늘리시고요. 부정선거 단체들, 잔치장들을 좀 캠프로 더 영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힘 못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다 같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같이 할 겁니다. 네. 예, 예. 화이팅!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질문 있습니다. 예. 아니 지금 캠프. 대법관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대각관? 대법관. 하는 행태를 보면 헌법이 위에요? 대법관이 위에요? 헌법이 위입니까? 대법관이 위입니까? 헌법이요. 헌법 위에 대법관이 있지 않나. 마치 그 저 북한의 그 헌법에 수령이 있는 것처럼. 헌법을 어기면 대법관이든 무슨 뭐든 네, 불법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반드시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대표님. 네, 정일TV 진행자인데요.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네. 국민 여러분, 지금 나라가 너무 무너져 있습니다. 반드시 되살려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정권교체가 꼭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정권교체는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부정선거를 막아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부정선거 앞에는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부정선거를 바로 잡아서 다음에는 부정선거 엄두 못 내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야 우리가 표로 이기고 또 결과에서도 이기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표 이겨도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책을 좋은 점수는 내고 좋은 후보를 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부정선거는 이 모든 것의 기본 바탕이다. 반드시 지켜야만 그래야만 내년 대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제가 그런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지금도 부정선거 이슈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도 힘 같이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합니다. 자,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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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